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준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이제 다른, 제가 또 오늘 멘트도 좀 하고 좀 설명도 좀 드리려고 왜 제가 이거를 골라서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을 잘 못하지만 이제 말을 좀 이제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심벌은 메인 회사의 이제 바이잔스 시리즈죠. 바이잔스 시리즈의 이제 트랜지션 21인치 라이드랑 다크 라이드 이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때 같았으면 제가 따로따로 이제 그 뭐지? 에반세드처럼 따로따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왜그 뭐지 굳이 이 심벌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사운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제가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사운드도 좀 들려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요 트랜지션 라이드 21인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크 시리즈를 썼던 분들이라면은 처음 보시는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메인을 계속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 모델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크라이드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야지 브릴리언트 성질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라이드의 크래쉬용으로 좀 치시는 분들한테는 좀 트래쉬한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원하실 때는 또 이런 게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다크라이드 21인치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브릴리언트를 살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트랜지션 라이드를 딱 발견하고, 우와! 그러면 요거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크랑 이제 브릴리언트 중간의 심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심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타악기 이제 빈티지 드럼을 통해서 이제 서울 타악기 가서 이제 악기를 좀 쳐봤을 때는 이제 다크한 이제 제가 총 3장을 쳐보고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2개는 조금 다크 쪽에 좀더 가깝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조금 이제 좀더 트래쉬한 느낌, 좀더 트래쉬한 느낌이 강한 라이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이제 메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이제 주소도 이제 그 사운드 샘플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잔스 시리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격에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소리가. 근데 이제 그 특히 트랜지션 요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사실 그래서 쳐보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더 이제 브릴리언트에 가깝냐, 조금 더 다크 쪽에 가깝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그 중간을 잘 잡는 이제 라인업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쉬웠고, 근데 또제 성향에는 또 조금 트래쉬한 또 그런 쪽이 또 맞아가지고, 브릴리언트 쪽에 가까운 조금 그런 성향으로 제가 또 받아왔거든요. 근데 또 그냥 라이딩 또 소리를 해보면 좀 다크의 그런 느낌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트랜지션 라이드랑 이제 다크 라이드 두 개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그거를 일단 영상으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시죠.
예, 지금 트랜지션 라이드랑 이제 다크 라이드 순서로 제가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두 개를 병행했어요. 왜냐면은 이 녀석이 이제 트랜지션 라이드가 조금 다크 성향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크보다는 조금 묵직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거의 크래쉬 라이드용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하다가 좀 더 이제 묵직하게 때려줄 때 그때는 이제 다크 라이드로 이제 쓰고요. 그리고 스틱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라가지고 스틱 데피니션만 보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가 좀 더 알맹해지고 예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은 조금 뭐라 그러지 예쁘게 좀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요 지금 트랜지션 라이드는요. 그래서 그 다크 쪽에 가까웠던 애들은 오히려 또 다크에 더 가까웠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녀석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샘플 영상이랑 메인의 이제 공식 홈페이지 그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트를 통해서 연주되는 이제 트랜지션 라이드랑 다크 라이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트 연주를 하면서 다크랑 트랜지션 라이드를 쳐봤는데요.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은 브릴리언트랑 다크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트랜지션 라이드 요거를 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저랑 조금 비슷한 취향을 갖고 계시거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요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별로다 하시면 이제 본인들 상황이랑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재밌는 사운드를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메인의 바이잔스 트랜지션 라이드랑 다크 라이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